뿅. 형 안녕. 오늘은 휴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난 3일 동안 잠은 정말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에 대한 미련은 사라졌는데 아주 큰 고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볼까요? 지금이 4시 정도 됐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산책이나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 오늘 제가 통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기타 줄이나 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휴가를 보내고 있죠?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휴가 때 막 잠 많이 자야겠다는 데 뭔가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운 거. 약간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잠은 충분히 자가지고 가온이의 휴가는 계속됩니다. 뾰로롱!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휴가 4일차. 아주 뽀송해진 가온입니다. 한번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좀 찾아서 들어볼까 합니다. 새로 산 헤드폰이거든. 성능 테스트해볼 겸 한번 음악 감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 밴드라고 하면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기도 하고, 예전의 것들을 이제 들어보고 아, 이런 것들을 우리 노래에 녹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요소들을 알아두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기타리스트 가온이라고 합니다. 잠깐 써봤는데 이 헤드폰은 되게 악기별로 완전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살짝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노래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님이나 아니면 푸파이터스, 너바나, 약간 그런 원초적인 락.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패닉 앳 더 디스코님들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있는데, 아, 그리고 요즘 마이 케미컬 로맨스라는 밴드도 되게 좋아하고, 바네일런님 노래도 진짜 좋더라고. 바네일런님 노래를 들어볼까요? 빠바빠빠. 호.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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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만드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슈가 4일차.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5일차네요. 슈가 5일차에 개오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어난 지 5분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자고 있다가 뭔가 떠올라서 바로 기타를 잡게 됐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이게 계속 자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대낮의 가훈입니다. 정말 미루고 미뤘던 일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통기타 줄 갈기. 줄 간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을 보내줄 때가 왔습니다. 안녕. 제가 쓰는 통기타 게이지는 5311을 쓰고 있고요. 통기타가 줄 가는데 일렉기타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약간 강심장만 갈 수 있는 그런 악기죠. 아! 튜닝할 때 너무 느낌이 좋아요. 진짜 부드러워서 헤드 자기가 너무 예뻐요. 튜닝 뽑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뽑아주고 이렇게 줄 굵기별로 쫙 깔아놨거든요. 아, 줄 없는 통기타. 여기는 핀에 홈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기타 줄을 딱 넣고 딱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기타 줄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줄을 다 갈았습니다. 첫 번째 줄 갈았을 때 소리와 지금과 뭐가 다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바로 간 줄보다는 조금 사용감이 있는 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저음대가 사용감이 있는 줄이 더 좋은 것 같고, 물론 고음역대랑 찰랑찰랑 거리는 건 이 소리라도 좋은데, 이렇게 제 휘어미 어쿠스틱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슈가 5일차 맡고 있는 가훈이었습니다. 안녕. 슈가 여기 성공. B 내리는 겨울의 어느 날입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제 생일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여러분께 잘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을 생일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또 생일상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맛있게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키게 되는데 혼자 또 진행해야 돼서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이따가 만나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생일이 끝났겠죠? 그러면 다음 생일 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가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가족 휴가 중입니다. 굉장히 감성이 넘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나중에 집에 이런 거 하나 두고 있고 싶네요. 이게 불멍입니다. 저녁을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형이 라면을 끓여준대요. 그래서 형이랑 같이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그 화장실에 사우나도 있는데 나중에 저기서 또 사우나도 할 거예요. 완벽한 베케이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시멜로를 구워볼 건데요. 제가 마시멜로를 한 18년째 굽고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시멜로는 말이죠. 응. 이 굽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뗐다가, 살짝 식혔다가, 은은하게 겉불 곳에 구워줬다가,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게. 겉바속촉이라 그러죠. 아 뜨거워. 불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갑. 아 괜찮습니다. 장갑 벗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할머니. 아. 빨.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어요? 아. 뜯을 수 있거든요. 달리가. 여기 이 안쪽에 이거 드셔봐야 돼요. 네, 이거 제가 먹을게요. 이게 맛있는 겁니다. 이게 맛있어요. 달리는데? 이거 아주 달지도 않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휴가 복귀하는 날입니다. 짐은 다 싸놨고 이제 진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많은 걸 계획했지만 결국 ENTP는 집에만 있게 되네요. 그래도 원래 휴가는 집에서 쉬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누워있는 데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 충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2023년의 1월 휴가를 보내면서 절대 슬픈 거 아닙니다. 네, 너무 재밌는 휴가였고 다음 휴가가 또 기대가 되네요. 다음 휴가 때 다시 돌아오는 지석이 브이로그.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온으로 돌아가 볼까요? 슈가 끝! (웃음)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대구에서 살 때 그 길을 거닐었던 정성로에 와 있습니다. 가게들이 다 꺼져 있고요. 정성로 그냥 산책만 하고 있어요. 슈슈슈슈슈슈슈슈. 꽁꽁 무장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중에 추워서. 저쪽에 가면은 굉장히 큰 옷집이 있는데 광고로 우리 스키즈 형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안녕 스키즈형들. 안녕하세요. 비가 떠나는 걸. 빵빵빵빵빵빵. 카페도 거의 문을 이제 닫고 있는 것 같고 옷가게들도 거의 닫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무작정 걸어다니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큰 서점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집을 갈 수 있거든요. 과연 여긴 어딜까? 옆에는 예쁜 사진 찍는 가게도 나오고 동전 노래 연습장도 나오고 옷가게도 나오는데 왜 큰 서점은 안 나올까요? 아무나 저를 보여주세요. 여긴 어디지? 뿅. 다행히도 길을 찾았습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기가 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숙소에 안전 귀가를 한 다음 준환이와 전화를 하면서 게임을 한판 하고 있습니다. 준환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빌런즈 여러분들. 저는 엑스빌런 히어로즈의 준환이라고 합니다. 아우 좋아요. 준환이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그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오셨댔죠? 네 맞아요.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야지 하고 있다가 주제를 굉장히 많이 떠올렸거든요. 네. 그거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기타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 기타만 아주 주구장창 치고 왔어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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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간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만 바이바이. 저는 지금 가족끼리 여수에 놀러 왔어요. 오! 재밌다. 끝이 안 보이네요. 한번 100배 확대를. 진짜 멀리 있거든요, 지금. 끝. 건일형도 있고 강원이도 있고 건일형이 또 있고 어두도 있는 어두도 준환이 정수 길을 가다가 이건 지나칠 수 없었어요. 잘 만나요. 여기는 바로 오동도입니다. 오동도 무슨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오니까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어지네요. 잡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을 때 놀러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계속 그 백고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백고동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여기가 제가 걸어왔던 길. 저기 걸쳐있는 구름 산에. 그리고 길에 그냥
제가 원치 않는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군요. 엄마랑 이모한테 이제 백하자고 어필을 해봤는데 안 통해요.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데. 그댄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내 안에 고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어디게만 흘리는 이런들도 꿈을 꾸는 나무 같아요. 이렇게요. 나나나. 우와, 구름 봐봐요. 진짜 이쁘네. 우와, 바다 색도 너무 예뻐. 바다와 함께 바이.